저 이거 이제 호피복랑 금이에요. 이것도 이 방울복랑금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리고 또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호피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요게 3만 원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우카스 4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에듈리스. 야, 에듈리스도 이게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는 이게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7만 원, 9만 5천 원짜리를 지금 6만 원에 주신다 하고요. 1세트. 선물까지 주셔요. 네, 흙으로 이렇게 이제 배합토인데요. 여기에 각종 영양소와 살균제, 살충제 다 들어가 있고, 요거만 가지고 달걀을 심으시면 잘 자라고, 뭐, 분갈이 한 2년간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1번 세트. 네. 1번 세트 6만원 구성됐고요. 요거 택배비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이건 호피복랑금이고요. 네, 이거는 노마예요. 두들레야 속 노마. 두들레, 춘추형 노마도 있는데 이건 두들레야 속 노마. 좀 다르게 생겼네요. 네, 그 다음에 에듈리스 좀 전에 보여드렸던 1번 세트에도 있었었죠. 요게 이제 3두짜리고요. 에듈리스. 그래서 요것도 가격만 해도 막 7, 8만원짜리를 지금 이제 6만원에 요거 주신다고 해요. 거의 뭐한30% 세일이 되는 거고,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배합토 선물까지 주시네요. 그래서 요거 택배비 무료고, 빨리 집어가셔야 여러분 득템하시는 겁니다. 네. 2번 세트였고요. 3번 세트, 이것도 6만 원이고, 택배비 무료 배송입니다. 이거 노마, 두들레야 속 노마. 그 다음에 이거는 두들레야 속, 그냥 이름이 두들레야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에듈리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구정 선물로 배합토까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6만 원 무료 배송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3번 세트. 요렇게. 그 다음에 4번 세트 갑니다. 4번 세트도 이제 거의 구성이 비슷한데요. 야, 파키피던. 이 25,000원이네요. 옛날에는 이거 몇십만 원씩 갔어요. 제가 이거 사오려고 처음 저도 달기 시작할 때 파키피덤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몇십만 원씩 가갖고 이거 못 키웠거든요. 야, 파키피덤 25,000원. 근데 이거를 또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에듈리스 3만 얼마짜리, 또 이거는 아브람시 두들리아스,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딱 눈으로만 봐도 7, 8만 원인데 이거를 6만 원에 주시겠다고 하고 선물까지 이렇게 배합토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세트. 5번 세트는 아브람시.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사. 화사하네요, 이름처럼. 화사. 그 다음에 이거는 에듈리스. 이거는 구두에, 이게 구두야. 와, 구두 많다. 이거 아홉두, 머리가 아홉 개고요. 구두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브람시.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사. 그리고 이것도 합쳐가지고 6만 원이고요. 택배비 무료, 선물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배합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5번 세트였고요. 5번 세트. 그 다음에 요거는 6번 세트입니다. 6번 세트. 6번 세트 에듈리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상입니다. 호상. 요거는 호피복랑금이고요. 그 다음에 크린손. 요거는 지금 이제 6번 세트였고, 요것도 6만 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와이샤 세트인데요. 하와이샤도 여러분, 이게 살려면 굉장히 귀해가지고 사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요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요것도 이제 선물까지 이렇게 배합토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와이샤 다섯 가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총 55,000원이고 택배비 무료라고 합니다.
저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세트 눈토끼, 나홍루, 쿠페리, 눈토끼, 네, 그리고 정고, 쿠페리 금, 하월시아 금,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하월시아 종류하고 이렇게 대합토까지 이렇게 같이 가요. 네, 하월시아 1세트, 이건 55,000원이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월시아 2번 세트고요. 이거는 저 눈토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베누스타라고 하네요. 가격은 3만원 써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자홍루 쿠페리고요. 그 다음에 쿠페리 크리스마스 캐롤. 네, 야,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생겼네요. 크리스마스 그 뭐지, 추리 해놓는 그런 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월시아 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월시아 요거 종류 1번 2번 세트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들레야 속과 함께 또 이렇게 힐링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새하얀 다육은 귀하게 키워놓으신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요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잠깐 구경하시면서,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